이거는 드라마 보고 어떤 얘기를? 아, JYP. 어. 아. 이 사람도 옛날에 연기했거든. 그렇죠. 또 배우로서의 또 필모도 갖고 계시고. 그 너무 자기는 재밌게 보셨다고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는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어떻게 준비를 했어? 아니 나도 연기를 한번 해서 알잖아. 근데 자기 자랑을 승역하는군요. 실제말피다고.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500만 무사나이. 그러니까 정말 근데 배우로서 궁금하셨었던 딱 그거였어요. 진짜 아, 너는 어떻게 존대를 주네 우리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상황에서는 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 거고 네 감정은 대체 뭐였고 넌 어떻게 준비를 했니? 그걸 되게 체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전화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10년 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잘했다. 제 주변에서도 다 완전 팬이어서. 네. 네, 강훈 씨. 네. JYP와 좀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? 네, 저도 JYP에 있었으니까. 아, 그래? 네. 아, 저... 그랬구나. 그 옛날에 그럼 몇 년 있었어, 연습생으로? 연습생이요? 어. 가수 말고 저 배우 쪽으로. 아, 그래? 네, 있다가 이제 회사 속사정까지 얘기해야 되나? 아니, 왜 사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? 아, 누가 물어봤어? 궁금증이 많은 아저씨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우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이제 군산에 살다 보니까 친구가 JYP 오디션을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꿈이 없어 그냥 따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하는 오디션이 공개 오디션이 있어요. JYP가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들어갔어요. 그랬는데 이제 뭐 몇 번 부르세요 한다면 부르고 있고 이제 제가 제 차례가 왔어요. 이제 그래서 저도 불렀죠. 노래승기의 삭제를 좀 락발라드 식으로. 저는 그때 그러니까 취해 있으니까. 근데 아까 그 진실력하고 우리가 동일시 하면 되나 아니면 좀 나 그래도 노래는? 아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삭제 한 소절. 그래서 아 한 소절도 아니었어요. 그냥. 헤어진 다음 날 이렇게 했어요. 제가. 한 다음 날 이렇게 했어요. 제가. 빨라드니까 네, 뒤에는 뒤집어지는데 왜? 헤어진 예, 잘 다음 날 하니까 예, 잘 봤습니다. 이렇게. 예예예. 예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보지? 하고 나와서 이제 아, JYP 이거 왜 그러지? 나 이렇게 조금 봐도 되나? 나 군산에서 왔는데. 아, 내가 이거 복수해야 된다. 이거. 복수해야 된다.